아이 예뻐요 유준이 그거 갖고 놀고 있어. 유준이 머리도 좀 적셔야지. 그래도 적셔야지. 보세요 엄마, 보세요. 머리 수그리면 안 돼요. 아저씨 여기 보세요. 이렇게 다 쏟아지게 해놔. 아니 신우랑 다르게 이준이는 머리 숱이 많아서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머리 숱이 너무 많아서 이준아 엄마가 어떻게 잘라야 될지 지금 감이 안 와. 처음에는 다 엄마가 잘라줬어 앞머리. 요새 미용실 다니는 거야 그래도. 알았어? 엄마 믿어? 이쁜 강아지 엄마 보세요. 아유 엄마를 봐야지요. 엄마를 봐야지요. 어 싫어. 누가 그랬어? 아, 나 좀 무서운데? 머리 숱이 너무 많아서? 머리 숱이 너무 빠르게 잘라야지. 빠르게. 어떡하지 이준아? 어 너무 작게 자랐나 봐. 큰일 났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준아 어떡하지? 엄마 너무 작게 자랐나 봐. 봐봐. 어때? 괜찮지 않아요? 아니야? 아니야? 괜찮을 것 같은데? 그죠? 샴푸하고 머리 말리고 드라이 커트 할게요. 네. 네, 선생님. 너 휴지 조금만 주실래요? 왜? 왜? 마음에 안 들어. 머리 봤어, 너? 여기 거울로 보이나 봐, 자기 얼굴이. 하늘 보세요, 하늘. 이준이 하늘 보세요. 이준이가 기분이 안 좋았지. 진짜 누가 그랬어? 머리는 마음에 들어? 머리 망친 것 같아, 어떡해. 빨리 자라라. 이준이 머리 빨리 자라라. 조금만 더 길게 잘랐어, 이 정도? 좀 어색하죠 아무래도. 드라이 커트를 하면은 좀 자연스러워지시니까 이거 배 채우시고 그리고 드라이 커트 계속 갈게요. 알았죠? 선생님이 너무 배가 고프시니까 지금 식사를 하고 오시지 그랬어요. 약하게 해드릴게요. 약하게 말리는 바람에 머리를 눌러줘야 돼요. 머리가 뜨시는 분들은 열기가 식으면서 머리가 고정이 되는 거거든요. 가자, 자. 앞머리가 당분간은 좀 뜰 거예요. 근데 이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머리가 자리를 잡을 거예요. 엄마랑 모질이 비슷하네. 끝났네. 어떡하지? 끝났네. 안 예쁘다 이준아. 드라이 커트를 하면 괜찮아질 거예요. 선생님 지금 여기 앞부분 어떡하죠? 이 앞부분이 왜 이렇게 뜨죠? 조금만 더 자를까? 너 모질이 달라서 엄마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어떡해. 아, 참, 만질수록 더 이상해. 망했어, 어떡해. 괜찮아요. 내일쯤 되면 괜찮아질 거예요. 너무 짧게 잘랐네. 큰일 났네. 이준아, 엄마 봐봐. 아, 귀엽네. 어떡하지? 금방 잘할 거야, 이준아. 걱정하지 마.
이준이 그래서 울었어? 엄마 손도 못 대게 할 거야? 오늘은 이준이 머리 자른 지 4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준이 머리는 사실 이준이한테 찰떡이었어요. 그날 조금 어색해서 그랬지? 이거 좀 보세요. 이렇게 찰떡이잖아요. 이준아 얼굴을 좀 보여줘. 이준아 뭐가 그렇게 바빠 너는. 아 일로 가고 싶은데 안 돼.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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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깥을 내다봐야 되겠어. 이준이 어디 있어? 여기 있어요. 이준이 좀 보여주세요. 깨끗. 이준이 깨끗. 이준이 머리는 성공. 이준이 머리 마음에 들어요? 어쨌든 이준이 머리는 성공. 이준이 머리는 안 성공. 왜 안 성공이요? 안 성공이야.